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좀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3분 명상 짧게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명상이라면 우리의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내 생각을 가라앉히면서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작업들이 명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집중하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에는 결과부좌와 반과부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부좌를 하기도 하고 반과부좌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결과부좌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는 이 허벅지에 다 이거를 완전히 올리고 왼쪽 다리도 허벅지에 이렇게 완전히 올리면 허리가 쫙 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손은 단전 밑에 갖다 대고 아니면 편하게 두 무릎에 올리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과부좌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은 아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여기에 생각을 끌려가는 것보다는 제 자세를 편안히 해서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세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오른쪽 다리를 밑에 놓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를 요에 살짝 이렇게만 올리시면 편안한 자세가 되거든요. 허리도 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가부좌를 하시고 두 손은 단전 밑에 그죠? 오른손 밑에 왼손을 올리시고 두 엄지는 마주 대고 배꼽 밑에 살짝 편하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너무 이렇게 힘을 주거나 하면 나중에 우리 몸속의 기운이 머리 위로 다 올라가서 명상을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편하게 탁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다리 위에 왼 다리를 올리고 오른손 밑에 왼손을 올리는 것도 오른쪽은 우리가 동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움직임을. 그리고 이 왼쪽은 고요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고요함으로 눌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시켜 나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길게 코로 들이마셨다, 입으로 내뱉었다 하시면서 호흡은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눈은 반쯤 감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감아버리면 졸음이 올수 있고요. 눈을 반짝 떠버리면 사물이 내눈 안에 다 들어와서 생각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쯤 시선을, 눈을 반쯤 감으시고 시선을 코끝을 바라보는 곳으로 생각을 집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상볼에 맞춰서 한번 호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한 반쯤 감으시고 코끝을 보십니다. 호흡을 길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면서 숫자를 세면서 생각을 모아 갑니다. 다시 단전 호흡이 잘안 된다고 느끼실 땐 의도적으로 아랫배를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불쑥 내어보고 또 숨을 내뱉을 때는 동쪽으로 깊게 가져가 보는 게 단전 호흡을 하는 연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호흡을 코로 깊게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다시 정적으로 내뱉으면서 숫자를 세어봅니다.
다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 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게 명상을 해보시니까 생각이 모아지시나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루에 1분이든 아니면 3분이든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3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또 하시면서 이렇게 다리를 가부좌를 하시다 보면 오랜 시간 하면 저림이 올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저린 것에 생각을 뺏길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는 그래서 생각을 다리 저림에 뺏기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저린 다리를 끝까지 막 참고 그러시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바꿔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명상을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명상을 처음 시작해보면서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한 모녀지간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토로를 합니다. 엄마, 나는 요즘 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두 손을 놓고 싶다라고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머니는 아무 소리 없이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는 냄비 세 개에다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끓이는데 하나에는 당근을 넣고 또한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또한 냄비에는 커피를 넣으면서 끓였습니다. 냄비가 끓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는 냄비 불을 탁 끄시고는 딸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사물이 모두 끓는 물이라는 역경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지. 그렇지만 이세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을 했다. 자, 당근을 한번 보거라. 당근은 처음에 아주 단단한 물질이었지만 펄펄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는 아주 부드럽게 변하고 그 다음에 약해졌지. 그 다음에 달걀을 넣었더니 달걀은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껍질로 되어 있던 달걀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서는 서서히 이것이 아주 단단하게 변해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니? 그리고는 또 하나는 한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커피를 넣은 냄비를 보여주면서 자, 커피는 넣었더니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는 그 물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딸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딸아, 너는 이렇게 힘든 일이나 역경이 너에게 문을 두드렸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우리 어르신, 만약에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끓는 물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의 부류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아주 연약해지고 시들해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은 후에는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약해 보이지만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아주 무뎌지고 지쳐서 단단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 고난과 역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동화돼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한테 무엇이라도 코로나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이렇게 뭐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것도 다 커피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가 못 나오고 하니까 심심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얼마나 열심히 잘 실천해 주냐에 따라서 빨리 복지관에 올 수 있기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이 코로나19를 다 같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커피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고난과 역경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면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멀어져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돌아올 텐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요즘처럼 봄꽃이 활짝 피어있는 이때 봄꽃 구경도 못 나가고 하면 사실 마음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을 잘 달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명상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명상을 함으로 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박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명상 한번 팍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향긋한 커피를 한번 팍 타시면서 물질적으로 마시는 커피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나도 커피처럼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